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날 행복하게 해준 너, 하루도 너 없인 살 수 없었지. 난 눈이 먼 채 그저 너를 따랐어. 결국 거짓말장이었어. 그나큰 고통만을 남겼어. 내가 바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미안해. 이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마음을 다시 돌려보려는 쓸데없는 노력하지. 보이지만 사랑은 그저 여행 같았어. 힘들어도 추억이란 선물이. 이제 시간이란 마법의 약이 제 기능을 발휘하구나.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내면 비즈니스 파티 2부 합정역에 있는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장드라드라 최초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무대 위의 요정 최시원께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세워드리고 좀 말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노래 두 곡을 일단 들려주셨는데 관객분들, 잠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아늑하고요. 네네. 여자분 많이 계시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비율이 높습니다. 아니, 여자밖에 안 보여요. 남성분들도 미모가 뛰어나셔가지고. 아니 어떻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아 여기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선우정아 씨도 그 여성이 주제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네. 아 박정현 씨는 이렇게 공연에서 부르시는 네. 음악들 외에 네. 진짜 사석에서 뭐 노래방에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흥이 막 북받쳐 오를 때 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네. 그런 노래들이 있나요? 그런 노래들 있죠. 근데 네. 뭐 네. 정해져 있는 노래 같은 거는 없고요. 아 그냥 기분에 따라 예. 뭐 흥을 버리고 뭐 춤추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제가 좀 방에서 이제 부엌에 갈 때 그냥 앉아서 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럴 때 춤은 그렇게 추시고 노래는 어떻게 하세요? 노래도 그냥 뭐 최근에 뭐 들었던 노래가 있으면 그 왜 어떤 노래를 들을 때 머리에 잘 안 빠지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생각나는 아무거나 아 그렇죠. 네. 근데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고요. 네. 기분에 따라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다르진 않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네. 다 공통적인 거 그렇죠. 네. 늘 굉장히 좀 표정도 밝으시고 네.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네. 박정현 씨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그럼요. 네. 제가 스트레스 되게 살짝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해요. 조금씩 살짝 조금? 네 그냥 조그만 일에 비슷하네요. 조그만 일에 되게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중에 뭐 얼마 전에 제가 공연을 마쳤는데요. 네. 공연을 되게 오랫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 끝까지 이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가 제일 큰 스트레스였고요. 네. 그건 큰일인데요. 네. 큰일. 큰일로 좀 느끼는 네.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큰일도 큰일처럼 느껴지고요. 작은 일도 큰일처럼 느껴지고 네. 작은 일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 손톱을 잘못 잘랐어요. 이렇게 어머나 어떡해. 큰일인데요. 저도 손톱을 잘못 자르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여서 생선할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에이 그냥 볼 때마다 언제 자르지? 언제 자르지? 보기 싫고 네, 아무쪼록 빨리 좀 손톱이 길어서 다시 애플 모양으로 다시 한번 깎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박정현 씨의 대단한 라이브 좀 더 청해 들을 텐데 네.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건가요? 이 노래를 왜 선곡했을까 싶어요. 어떤 곡인데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좀 신나는 노래를 장대라대라고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감사합니다. 왔어요. 네, 근데 네. 팝송인데 되게 저도 진짜 신날 때 자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곡도 네, 하나군요. 춤추고 아쉽지만 박정현 씨와는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고 아쉽지만 음악을 또 처음에 들어야 되겠죠? 박정현 씨께서 부르시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입니다.